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너 위에,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더 좋은 말씀이 계속 이어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겠다라는 게 계속 이어지는 거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쉽게 읽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은 일어나는데 네가 빛을 발하라가 아니죠. 아무것도 우리의 자신, 이 세상에 있는 물체는 어떤 동물이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은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의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구절이 수십 개가 나와요. 그 가운데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앞으로 나오너라. 네가 내 앞으로 나오는 즉슨 너에게서 세상을 향한 빛이 되리라. 빛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둠에 밀려서 나아간다라는 말이고, 공고했고 어려웠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놓겠다라는 말씀이고, 빛이 있기 시작하면 사망이 역사되는 곳에 생명이 역사되는 것이라라는, 쉽게 말하면 2014년까지는 공고했고 피곤했고 즐겁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네 자리, 네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로 나오기만 하면 네가 빛을 체험할 것이고 나의 빛을 체험하는 그곳에 나의 생명이 너와 더불어 함께 하리라 그 말이야.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되 보라 그랬어요. 어디를 보라?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 일어나 빛을 바라지 아니한다면 네가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 2015년이 세상이 환해진다는 소리가 절대로 아닌 것을 아시잖아. 세상은 어둠이 덮는 그러한 시대가 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신앙으로 준비된 사람에게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설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대역사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나라가 중요해. 믿음 안에서 철부덕이 앉아서 하나님 나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거기에는 빛이 임하지 않아. 어느 환경,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쉬운 환경이라 너희들이 통과하는 지점이 아주 좋은 지점이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 그냥 우리가 59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깊어서 용서하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용서할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여 내 앞으로 나오면 내 앞에 너희들이 일어나면 너희가 나로 인하여 빛을 발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올해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할 것이 14년의 믿음 가지고 올해는 내가 안 삽니다. 15년에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내가 통과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출 것이고 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빛 가운데 내가 거함으로 오랜 나의 삶은 빛을 발하는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는, 어둠이 땅을 덮는, 어둠이 온 세계를 덮게 된다 그 말이죠. 캄캄함이 만민을 덮으려니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캄캄함이라는 게 밤에 햇빛이 없어서 캄캄하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캄캄함이,
눈은 있지만 눈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볼 수가 없어. 캄캄 똑같은 거지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 만물이 활 보여.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걸어오라는 소리가 들려.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고 달려가시는 모습이 보여. 그러나 똑같은 현황 안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할 때는 캄캄함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내 위에 임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감싸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 대로가 되리니. 하나님의 영광은 햇빛도 가려져. 얼마나 그 빛이 가려운지. 선택이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시면 그리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전의 모습대로 그저 나를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이십시오라고 믿음 없는 믿음 생활을 했다면 올해도 캄캄함이 그대로 나의 대로가 되고 말 것이다. 허나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2015 다섯이라는 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은혜다라는 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빛은 곧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가 빛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라들이 빛 가운데로 나온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섬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2015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달려있다. 여러분 봐봐, 3절 잘 읽어보세요. 나라들이 내 빛으로 그랬어.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나라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 있다. 성경 제대로 읽어요. 나라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빛 가운데 축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아, 너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너희의 나라가 구원에 이를 것이야.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먼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구원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3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내 나라를 나라들이라 하셨어. 한국에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빛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중국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동남아시아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일본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바로 여러분들과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만민 만백성과 모든 나라를 빛 가운데로 세우는 그 길을 뚫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말해.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지 아시고 이거 기도를 하라고. 다짜고짜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야만 한다. 왜 일어나야 하느냐? 네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어두운 데로 빠져나가. 어두운 데로 빠져나가면 여러분들 지금 이방 안에 불 밖에까지 다 꺼버리고 커튼 잡아. 옆 사람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나가야 밖으로 나가지 길을 몰라. 그러나 빛이 있고 내가 일어나 있을 때는 그곳이 내가 나가야 할 길이 어디요? 안주하는 의자가 어딘가를 분별한, 똑같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는 자여 절대적으로 어두움을 헤매지 말라라는 말씀. 내가 빛이고 네가 내 앞으로 나오면 너에게 내 빛이 임할 것이요, 내 빛이 임하면 너희들을 일어나 그 빛을 따라 나아갈 때 너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과 너의 나라와 너의 이웃나라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너의 빛 때문에 저들이 살아날 것이요, 저들이 진리 가운데 자유할 것이라. 오늘 그러면 이제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도 여호수아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이 여정이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그렇게 과격하게 순복했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는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 일어섬으로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렸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가 우리가 여호수아를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든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에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쓰임 받은 것을 바라보면 열쇠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일어나라라는 시간에 너 일어나 이렇게는 말안 하죠. 일어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의 음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내가 너를 영생으로 인도할게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내가 너를 뽑아낸 내 자식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안에 파묻혀 있지 말고 일어나 내게로 나와 빛을 발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로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로 모든 것이 해석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 1장 1절을 보니까 대단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는 120년 동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사역의 엄청난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이전에 있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후에는 모세만큼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은 성경 신구약에 없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딱 정리하시고 그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이 한마디.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었다. 그 모세의 라이프 스토리가 거기에서 딱 끝나버려. 120년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를 그 엄청난 리더십으로 이끌어갔던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은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모세를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그거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말로 끝나버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죽었으니까 이제 모세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내가 숨 쉬고 있고 교회 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사는 거지, 내일이라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그냥 끝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오늘 내가 살아있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한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면 아마 성경 전체 가운데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것.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의 다음 세대 리더를 누구를 뽑았냐면 여호수아를 뽑았어. 여호수아는 누구였냐? 모세의 수종자였어. 여호수아가 바로 1세대 리더십을 2세대가 물려가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를 2세대부터는 하는 게 아니야. 2세대부터는 1세대가 걸어가는 발자국을 따라, 그 발자국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배우는 거지 상당히 뒤틀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무슨 말씀을 했다. 직접 나에게 말씀했으면 내가 선자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명하여서 이끌고 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 교회의 중요성은 리더들의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리더가 하나님 뜻대로 간다 그러면 그 리더의 그림자를 따라 그대로 가기만 하면, 리더는 어두운 시간이 있었고 폭풍이 부는 시간이 있었고 환난의 시간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삶의 공고가 있었지만,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확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 다음의 세대는 부르심을 받았던 세대가 가는 길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냐고 그 길을 따라오면 쉽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다. 그런데 바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는 것 전체, 시내산에 가면 시내산에서, 또 그리고 장막에 가면 장막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세 오경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가 장막 문 앞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임했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기 위하여 갈때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떠난 자리에 있어.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에게 왜 저렇게 중요했을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뒷자리를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그 걸음걸음을 뒤따라갔다. 교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의 도로 가는 거지,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그는 머리 지식은 되죠. 그러나 교회는 모든 게 체험이에요. 체험, experience. 하나님이 우리를 체험케 하시는 거. 그런데 한 사람만이 아니야. 누군가 체험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이 되고 사전에 지식이 되는 거다. 특별히 리더가 어떤 삶과 여정을 달려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졌던 삶의 여정이 내가 그곳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귀에서 귀로,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린문이 될수 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를, 너무나 놀란 거죠. 모세의 종이었든 수종이었든 그러한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 이리로 오너라 하나님 부르시, 얼마나 두렵겠어. 여태까지 수종 드느라고 모세 앞에 가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그냥 끊임없이 모세 식사, 모세 옷, 모세 물, 모세 모세, 그러고서는 나는 모세만 섬겨도 내 일생에 이런 영광이 없다. 그리고 살았을 여호수아가, 모세가 딱 끝나는데 200만이나 되고 거기에는 막 제사장들이 수십만이 되는데,
그 중에 딱 하나를 부르는데,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 자리에 살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천국에 좋은 자리 주겠지. 그거는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섬기며, 일거수일투족 리더를 어떻게 존중해야겠며, 일거수일투족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들을 향해서 내가 한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의 축복이 그런 데서 열린다 그 말이야. 올해는 축복받는 해 아니야? 오늘, 올해는 하나님의 은총 역사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완전히 반대다. 어린 자식이 부모에게도 함부로 말해.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회에 이만큼도 없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몸이 하나가 되고 리더를 존중해 주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어떠한 손해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아가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인내하는 이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여기 보라고요.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즉각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참 하나님이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모세하고 하시더니 한마디로 딱 끝내. 여기 여러분들이 봐요. 죽은 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하라. 죽고 나서 뭐 제사 드리고 죽고 나서 뭐 어머니 아버지 옛사람 찾고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살아계실 때 자리에 하는 거야. 그래서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이 내종 모세가 죽었다. 여호수아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라는 시제가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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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은 죽었어요. 2015년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한 거예요. 이제로부터 여러분들이 하루 한 시간, 한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거를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루 한 시간도 옆길로 세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할 시간이다.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우리 똑같죠. 나만이 잘 산다고 할수 없어. 작은 여호수아들이 되어져야 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내 직장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미션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제 now, 이제 지금 이 시간은 너는 지금 여러분들이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지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더불어 일어나. 200만 명의 형편없이 완전히 불신앙에 떨어져 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하나님이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네가 가라. 그러면 모세 역할과 여호수아의 역할이 이분화가 될 거야. 모세는 완전히 이방 나라에서 이방 나라의 리더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권세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일하고 매맞고 터지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이제 썰매트는 부추 마늘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부추 먹고 마늘 먹고 그런 것 가운데 벽돌을 제대로 못 만들면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도 내 배가 요구하는 것이 뭐 하나님이 나 먹이냐? 그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보 전까지 그 이들이 바로 신의 광야에서 태어나게 한 다음의 세대가 똑같은 숫자. 200만이 되기까지 양육의 땅 마침을 갖는 자가 모세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기성세대로 온 사람들 거기에서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난 세대를 데리고
요단을 건너 열두 지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대로 들어가도록 땅을 정복하여 땅을 열두 지파에게 나누어주는 엄청난 일을 행한.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나의 시대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맡김을 받았는가. 그리고 알아야 될게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다음의 세대는 영이 깨어나 있고 우리의 그러한 선진의 세대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 일어서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시대, 우리의 영역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땅으로 진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펼쳐낼 수 있는 샤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샤인의 에이지 오브 샤인, 그러한 세대로 갈 것인가에 대해 성경 몇 절에 엄청난 세대가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변화돼.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저를 들으셔야 돼. 못 알아듣는 사람 제가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조용히 나오시다가 어느 해가 되면 완전히 바꿔버려. 조용히 흘러나오던 신의 물결이 큰 바위를 만나 폭포수로 변화되고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바로 2015년이 영계 대변혁이 일어나는 첫 해다라는 거 아시죠? 첫 해다란. 14년은 모두가 어려웠지만 15년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지없이 불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것이고 그러한 것이 마음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옛 땅에 그대로 있어 이방 민족과 함께 살다가 끝나버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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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이 2015년, 16년, 17년 3년 내리 걸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이루어 가시는 때다. 하나님 앞으로 바싹 나가야 하고 말씀의 의미를 성취해야 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이 기도로 살아 있어야 되고 오직 성령님이 어느 때 어느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면적인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주저할 때는 그 분문 조처를 따라 한없이 뒤로 밀리는 그러한 시간이 도래할 거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여러분들이 여리고를 왜 돌아요? 발바닥으로 밟는가? 하나님이 우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이 있으면 먼저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뭐든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아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네, 아멘 하세요. 아멘은 어떤 파워가 있어요? 아멘 하면 나에게 믿음이 확 돌아요. 아멘 하세요. 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레바논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스라엘 저 위쪽에가 있죠. 레바논에서 큰강 유브라, 유브라는 어디에 지금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중동이라는 땅 전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지금은 그냥 조그만한 어느 큰 집에 뒷방살이 하는 꼴이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큰 땅을 줬다. 자, 유브라덴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무슨 말이야? 모세가 된 것은 모세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된 것이다. 내가 모세와 더불어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하리라. 아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더불어 함께 하소서.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하리라.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터요.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